뭐야? 프랑스에서 연락 와서 트라이얼 키트 2,000개 보내달라는데 그 일 얘기도 하고 앞으로 프랑스 측하고 민수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민수? 어떻게 퇴출당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민수하고는. 어쩌다 그렇게 됐네. 진작에 편하게 지냈으면 일할 때 더 재밌었을 텐데. 갈게. 차동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경 갖고 싶은 거야? 최진철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알잖아. 둘 다였다는 거. 그럼 나한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하나는 해결해줬으니까. 최진철,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의미가 없어. 껍데기야.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것도 알잖아. 그래. 난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넌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 내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최진철 해임도 내가 시킬 거니까. 태회장 살인 유일한 증인인 김신혜도 내가 쥐고 있어. 네가 복수를 위해 바친 16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줄게. 내 16년도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똑같네. 근데 우리들 너무 억울하다 생각 안 들어? 난 좀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캐치볼이나 하러 놀 거야. 또 보자. 차동주. 지분 하나 없이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건 허세입니다. 그래서 차동주, 장준하. 그 풋내기들한테 이 우경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장준한테 있는 집은 다 넘긴 게 누굽니까? 강의사한테 다 들었어요. 유산 빼돌리려고 우리 이용한 거 아닙니까? 나 아직 우경 회장이에요. 동주놈이 나 모함한 거 밝혀지면은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십니까? 나 아들한테 그런 취급받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회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총장에서 봅시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애비 뒤통수 칠 생각만 하는 놈이 내 걱정을 해? 주총에서 뭘 증명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 실수하는 거야. 자수하세요. 뭐? 마지막 기회 드리려고 온 거예요. 주주총회장에서 당신이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 폭로하기 전에 자수하시라고요. 내가 한때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자수? 그건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난 죄가 없어. 그리고 설령 내가 네 할아버지를 죽였다 치자. 공소시효 지났어. 이미 없어진 죄야. 아무도 용서하지 않은 죄가 어떻게 사라지죠? 당신 욕심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죄가 어떻게 사라져? 이게 뭔지를 알지? 너! 최진철, 그날 당신이 할아버지한테 했던 말처럼 이따위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살인을 해? 그 자리가 그렇게 앉고 싶었어?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내가 아니야. 네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이야. 선택은 당신이 했어. 더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 죄! 인정하고 이제 끝내. 그렇게 쉽게 인정할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날 날 보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라? 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내 앞에서 건방 떨지 말고 주총 소집 당장 철회해. 마지막까지 기회를 버린 것도 당신 선택이야. 내일 주총 10시야. 늦지 말고 나와. 차동주! 절대로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이제 우경의 최대 주주는 저 장준하입니다. 그래, 공시 보고 놀랬어. 이 최장 지분이 전부 자네한테 간 것 같던데 무슨 관계인가 둘이? 이 소문엔 제가 받을 빚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라고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자네가 최장 대신 대표이사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거야? 아직 검증도 안 된 자네를 어떻게 믿나? 너무 앞서들 가시네요. 이번 주총은 회장을 선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 회장의 해임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차동주가 지금까지 이사님들이 지켜오신 우경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대체 이 차 대표가 제시한다는 이 또 다른 해임 사유가 뭔가? 그건 그날이 되면 밝혀지겠죠. 다만 중요한 건 그 후로는 우경도 이사님들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린 잘못이 없네. 보시고도 모르겠어요? 차동주가 지금 와서 친부의 유언장을 공개한 건 재산을 되찾겠다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최 회장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죠. 그럼 최 회장 측근이 이사님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주총에서의 제 목표는 최 회장을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고 차동주가 다시는 우경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총까지 저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주들을 모아주세요. 강의사가 움직여야 쉬울 텐데 이 이사의 이유는 연락이 안 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주주들부터 설득해 주세요. 강의사님 제가 알아보죠.